요즘에는 밭에가 이제 호박도 많이 굴러다니고 이제 또 이 부추 뭐 고구마 뭐 옥수수들 뭐 집안에 이제 뭐 추수한 것들이 엄청 이제 특별히 이제 고구마가 요새는 대풍년이죠. 그래서 고구마를 동글동글 얇게 썰어서 녹말가루하고 부침가루 섞어서 계란 하나 깨놓고 이제 고구마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부추는 굉장히 고기보다 더 이게 건강에 더 좋고 더 힘이 나요. 이 부추전을 부추 음식을 뭐 먹고 난 다음에는 피곤하지 않고 80이 넘은 우리 남편도 부추전을 먹고 나서는 아주 피곤하지 모르고 일을 잘하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비가 12시부터 온다니까 고구마 밭에 이제 그 줄기 갖다가 걷어놓은 것을 염소장 안에 넣어야 비 맞추면 썩어버리니까 이제 하려면은 일을 노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구마 위에다가 부추를 텃밭에 부추를 잘라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구마에 갖고 있는 음식 저 영양분과 부추 갖고 있는 영양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구마를 밑에 깔고 위에다가 부추를 얹었어요.